대세 개그우먼 박나래가 대세 스타 박보검에게 러브콜을 보냈습니다. 여기는 한 숙취해소 음료 광고 촬영 현장. 춤 삼매경에 빠진 박나래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. 안녕하세요. K스타 시청자 여러분. 미녀 개그우먼 박나래입니다. 반가워요. 어머, 여기까지 왔어? 오피스룩 차림으로 웨이브를 뽐내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죠? 뭐 춤이 어렵지가 않아요. 뭐 계속 뭐 대충 이런 춤이에요. 뭐 이거 있으면은 뭐 이런 거 보자. 뭐 이런 거 있잖아. 이런 거. 이런 춤이어가지고 정말 나를 보고 춤을 만들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 그냥 안무 자체가 박나래예요. 너무 다행이죠. 할 게 없어요. 박나래는 숙취해소 음료 CF 모델로 발탁될 정도로 연예계 대표 애주가로 소문나 있는데요. 그 소문의 정점은 박나래의 집에 있다는 나래바입니다. 여느 바 못지않게 술과 안주 그리고 놀거리가 완벽 구비되어 있다는 나래바에 박나래가 꼭 초대하고 싶은 스타가 있다는데요. 박보검 씨요. 아니, 비웃지 마시고. 여러분들 이런 얘기하면 깜짝 놀랄 수도 있어요. 제가 이거는 정말 소문내야 돼. 제가 박보검 씨를 얘기를 되게 많이 했잖아요. 드디어 백상 때 그 응답을 받았어요. 그분이 저에게 응답해 주셨어요. 나랫바에 초대해달라. 게임 끝이지. 근데 연락처를 몰라요. 박보검의 응답은 받았으나 연락처를 몰라 슬픈 박나래. 그런 그녀가 찾은 방법은 바로 K스타였습니다. K스타 시청자 여러분 중에 한 분이 보검 씨, 내 말 들려요? 보고 있으면 좀 응답해 주세요. 도대체 어디로 연락드려야 되나요? 보검 씨, 날씨도 더워지는데 감기 조심하시고요. 조만간 만나요. 어떻게든 난 초대할 거니까. 과연 박보검과 박나래의 나랫바 만남은 성사될 수 있을까요? 언제나 유쾌한 그녀 박나래, 앞으로도 활발한 활동 보여주길 응원하겠습니다.